여수 신도심에서 벌어진 데이트 폭력 현장이 CCTV에 잡혔습니다. 몸은 다 멍들어 있고 일단 몸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너무 힘들어하고. 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다리 및 승용차 내부와 주변에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집단 자살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민 협력형 태양광 사업이 희걱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 요청을 한 게 네 건입니다. 전부 비공개입니다. 사업 관련 정보가 주주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 제안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가 민주당 대장 뽑는 선거냐는 비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수 MBC 뉴스데스크는 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 먼저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옛 애인의 집 주차장에 잠복했다가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당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서영 기자. 40대 남성 A씨가 다급히 벽 뒤로 몸을 숨깁니다.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숨어있던 남자가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덮칩니다. 이를 바라보던 대리운전 기사도 흉기 앞에선 속수무책. 여성이 저항하며 탈출을 시도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차 안에선 몸싸움과 폭행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차량이 주차장에 빠져나갑니다.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차량 수배를 내렸고 인근 임야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여성을 납치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과 함께 수킬로미터 떨어진 무인텔로 들어가려 했지만 여성의 저항이 이어지자 주변 야산 쪽으로 차를 돌렸고 이곳에서 여성을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몸은 다 멍들어 있고 일단 몸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요. 가족들한테 또 막 연락이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합의해주라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옛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여성은 전부터 폭력에 시달려 경찰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상담했으나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능력을 갖춘 정치 신인들이 21대 국회를 멋지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여수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의원도 여수 지역에 여러 현안을 남겨둔 상황에서 소임을 마치지 못한 채 국회를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대한민국과 여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자신의 길을 찾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폐회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어제 과거사법 등 1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순사건특별법은 물론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섬발전연구원 설립 법안 등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도내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7.1%에 그쳤으며 계류된 안건도 15,0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참여 주민에게조차 사업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군의 조건부 사업화가 관한 공해창만 수상태양광 조성사업.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 지자체 참여형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체 사업 지분의 4%를 소유하는 실질적인 주주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사업 계획은 지난 2018년 지역의 찬반 여론을 묻기 위한 두 차례 설명회 때 들은 게 전부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재영향평가 결과는 물론 변경된 위치도, 배치도 등 수차례에 걸쳐 사업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군 행정은 번번이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사업자와 협약을 한 내용은 뭐냐라고 문의했을 때 공개를 해야 됐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올해만 저희들이 공개 요청을 한 게 네 건입니다. 전부 비공개입니다. 공군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와 함께 정기 사업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된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돼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형적인 밀실 행정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보 같은 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첫 발을 뛰게 됐지만 지역사회 내 논란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 보물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접하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7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신안 보물선의 이야기를 신나는 모험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래되고 있다. 여기는 700년 전 중국 닝보항. 상인들에게 도자기를 구입해서 무역선에 싣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적선을 만납니다. 해적이 나타났다! 가까스로 해적을 물리치고 나자 이번엔 거센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오! 바다 깊이 가라앉은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700년 전으로 떠나는 이 시간 여행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도자기 무역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겁니다. 도자기 막 이렇게 꺼내고 막 봉화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막 해적 쏘고 이런 걸 다 진짜 같았어요. 출항과 항해를 거쳐 침몰한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해 전시하는 과정을 증강 현실과 영상 매핑을 결합한 첨단 기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가 유물을 가득 싣고 오는데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갖고 그게 다 가라앉았는데 어떤 어부가 그물로 건졌는데 오는 2023년 신안 보물선 출항 700주년을 앞두고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인 신안 해저 유물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신안 해저 문화재라는 것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안 보물선 가상 체험관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루 13차례씩 연중 운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당분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회당 4명, 하루 52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전라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거 전 당내 경선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을 치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내 소수 정당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민주당 대장을 뽑는 선거로 만들려 한다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망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현재 소속 정당별 의원 구성은 전체 58명 가운데 민주당이 5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상 최초로 9조 원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도민 생계지원, 소비진작, 소상공인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9조 1,4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경에서 각종 행사와 사업 예산을 절감해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될 전망입니다.